이 반삭발 헤어스타일을 하시게 되는 예, 예.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일 때문에 삭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삭발을 하는 것도 거부감이 없었던 게 원체 삭발을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피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머리숱이 이제 많이 없으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사실은 제 마음 안에서 아, 두상도 너무 예쁘시고 하니까 그냥 삭발을 하시는 게 더 예쁘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해보질 않았죠. 내가 이 머리가 없는 생활을 해보지 않고 이 머리를 민다라는 그 느낌을 모르니까 그거를 이렇게 선뜻 권유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길러봤자 뭐 하겠어? 해서 이제 마음을 먹고 머리를 한번 밀었는데 다시는 못 기를 것 같아요. 어?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해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편해요. 그리고 좀 집에서 엄마가 시집 못 갈까 봐 되게 걱정했는데 사실 인기도 많아졌어요. 와. 그러니까 다 저랑 사귀고 싶다고. 멋있어. 아 근데 광규 형 정도는 네. 그냥 아예 형 삭발하는 게 어때? 제가요? 응. 아 근데 두상 너무 예쁘세요. 맞아. 맞아. 오빠 예쁘잖아. 이마도 이쁘잖아. 이마도 너무 매끈매끈해요. 네. 그래서 왜 제가... 삭발 안 하세요? 맞아. 아니, 아니 죄송한데 저희가 삭발식이 아니고 방송에 삭발을 치는 거 아니고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걸 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가 삭발을 하면 스님 역할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역할에 제약이 있으니까. 네, 그럼 아무래도... 지금은 여러 가지 역할 많이 하세요? 지금은 이제 스님만 안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맞아.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그래도, 아니, 옆집 지금 그래도, 아저씨. 지금 작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 수가 없고 제가 뭐 한 6개월 정도 일이 끊어지면 삭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아니 근데 제이 씨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네. 이제 저 헤어 디자이너니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권하실 거 아니에요. 뭐 색깔도 네네네. 권하고. 그런데 네. 여성들이 이렇게 완전히 미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많은 분들이 바라볼 시선이 아직까지 되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오해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목욕탕 이렇게 갈 때 남자가 목욕탕 가는 제가 키가 또 작은 키가 아니에요. 그지 맞아요. 그래서 크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이니까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탕 들어가면 진짜 시선들이 막 막 동공이 막 이래. 그러면 들어가면서 옷을 막 벗어요. 맞아, 맞아. 이거 봐라. 빨리 들어가. 뭐 이거 사물함 열기 전에 막 이거 막 벗으면서 들어가요. 약간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시니까. 근데 좀 그런 것보다도 예. 이렇게 목욕탕 안에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제 환자인 줄 알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자국도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데 막 그걸 이렇게 못 물어보시고 되게 안쓰럽게 쳐다보시고. 저도 사실 오늘 대기실 처음 뵀을 때 오늘 사연이 있으신 분이 출연하는 줄 알았어. 수술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성분한테 삭발을 하라고 권하기가 애매모호해요 지금. 고민하러 오셨는데 삭발하세요 그러면은 그럴게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아니, 이거는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스타일을 하신 분이 계세요. 권유로. 네네. 근데 만족해요? 너무 예쁘시던데.